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이 아니라 플랫폼 시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펑키 에디션. 제가 마크 모드를 몇 개 해봤지만 이 정도로 고퀄이 모드는 처음이거든요. 플랫폼 마크 모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니고 퀄리티가 미쳤어. 그냥 마크라고 해도 믿겠어요, 요 정도면은. 근데 여러분 대박이게 이게 좀 곡이 많거든요. 이렇게 곡이 많은데도 요게 데모 버전이라고 합니다. 튜토리얼부터 한번 해볼까? 오! 우와, 이거 로딩 화면도 게임 생성으로 되네? 이거 봐, 스티브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튜토리얼 버전인데 아주 노래 잔잔하고 좋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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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왠지 뭔가 마크 노래랑 분위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노래 맞나요, 이거, 마크? 왠지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좀 괜히 아련해지고 그런 것 같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듣고 있으면 휴지타운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노래 한번 해볼 건데. 와, 이거 근데 로딩하면 이거 마크 게임 하는 것 같네. 레전드다. 뭐 헷갈려요, 여러분. 자, 마을 생성이 됐고, 이제 야생 생존하는 상황입니다. 방패도 만들었고 하는데, 이제 호화의 랩 배틀이거든요. 얘 이겨가지고 바로 스테이크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이거 모드도 마크라 가지고 마크 노래들로 이거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마크 노래들이 좀 되게 잔잔한 노래들이 되게 많나 보네요. 뚠. 아니, 스테이크 주제 랩 배틀 해가지고 잡아먹히려고? 오케이. 자, 일단은 소화해 처절한 랩 배틀 끝에 일단은 스테이크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고, 거의 이제 저녁 무렵입니다. 우리 휴댕이가 지금 잔뜩 화나 있는데, 랩 배틀로 좀 진정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좀 데리고 가야겠어요. 휴댕아, 진정하렴. 그래, 기억이 돌아오니? 야, 근데 요번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힐링 모드다. 노래들이 다 잔잔잔잔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한번 싹 플레이하고 가면은 꿀잼 각이겠는데? 딴딴딴딴딴. 저거는 만원경인가? 만원경이 근데 야생에 있나요? 나 그 본 적이 없다. 어째? 있던 것 같기도 한데. 딴딴딴딴딴딴. 아니, 이게 하드 버전인데도 이렇게 난이도가 쉬워서야 이거. 이거면은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깰 수 있다. 어? 휴대가 정신 차렸어. 그래, 주인님이야. 드디어 얼굴을 알아보는구나. 오케이, 우리 휴댕이 길들이는데 성공. 좋아 좋아 좋아. 빨간색 목줄까지 생겼고. 그래 휴댕아, 이제 집 가자. 형 힘들다.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형이 맛있는 밥 차려줄 테니까. 근데 그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을 하는 건지 마크를 하는 건지 약간
살짝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 뭔가 마크 푸나퐁 한 모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푸나퐁 마크 모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은 그럼 이제 밤이 됐고. 오! 뭐야! TNT!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시작하자마자 폭탄 터뜨려가지고 이거. 이거 난이도 쉽게 만든 이유가 있었구만.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퍼라, 진짜 크리퍼한테도 안 좋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죠. 예. 얘 하나 때문에 집이, 아 이거 또 눌렀다. 얘 때문에 이거 집이 개박살 났던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아주 끔찍합니다. 밤이 됐으니 이제 막 몬스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좀 랩 배틀 쉬어가는 느낌이네요. Easy. 이걸 낚시하려고 그래 마지막까지? 마그네틱 서킷. 이건 뭐죠? 어? 다시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어? 는 어림도 없지. 설마 저 왼쪽에 히로빈! 어? 헐. 야, 앞부분이 쉬운 이유가 있었구만. 딴딴 뜬뜬뜬. 이번 진짜 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오. 여러분, 아우, 계속 쉬운 것만 하다가 조금 어려워졌던 이거?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야, 이거 다 빌드업이었던가. 큰 그림 그린 거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히로벤. 어? 뭐야?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해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어이, 헤로민! 그만해라! 나 다이아 찾아야 돼! 방해하지 말라고. 너 이거 철광석 맛 좀 볼래? 이거 캐가지고 너한테 던진다. 저리 가. 얘는 뭐 레드스톤 횃불 들고 그리고 부싯돌 들고. 야, 생긴 거 보면은 완전 스티브랑 도플갱어이네요. 눈 빼고. 어, 뭐야, 히로빈 목소리야? 어, 무셔. 끝인가는 어림도 없지. 빵빵. 약간 히로빈의 악몽에 갇힌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건 뭐예요? 네더 블럭이었나? 거기에다가 이제 불 지펴놓은 것 같은데. 자꾸 이동해. 왜 그러는 거야? 잡아먹히는 설마 이렇게? 자꾸 여주 주다가 한 번씩 낚시하네. 여러분, 이제 그만 괴롭히고 집에 가라. 내 꿀잠 방해하지 말고. 이번 마인크래프트 모드
전반적으로 노드레드들이 굉장히 잔잔하네요. 예.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어? 오. 히로빈의 악몽으로부터 깬 것 같습니다. 다. 자, 다음은 요거는 슬라이더 라비린스. 이거 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건 천국 모드에서의 큐브 보스 그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데모 버전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이제 풀 버전 나오면은 스티브 이곳에 잠들다. 정식 풀 버전 나오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이염.